현재 극적 역전골을 넣은 후 손흥민의 도발 세레모니가 화제입니다. 무언가 손흥민 답지 않게 골을 넣은 후 호주 벤치 쪽으로 달려가서 호주 선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인데요. 실제로 관중석의 증언에 의하면 호주 감독은 분노에 물병을 땅바닥으로 내리쳤다는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의 도발에 호주 팬들은 기겁한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손흥민이 저러냐? 내가 아는 손흥민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자 호주 팬들은 돌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생생TV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아시안컵 활약을 두고 외신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냥 레벨이 달랐다. 이처럼 여러 국가들이 아시안컵 호주전 손흥민 활약에 매우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결승에서 만나기를 고대하는 일본의 호주전 감상은 주장 손흥민의 실력과 피로한 육체를 지배한 정신력으로 압축됐죠. 그도 그럴 것이 경기 내용이 극적이었습니다. 전반 11개의 슈팅도 하지 못하고 호주 수비에 가로막혔습니다. 오히려 42분 패스 실수에서 이어진 수비 실패로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집념에 추격을 시도했고 끝내 후반 45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이를 키커를 자원한 황희찬이 나서 자신감 있게 성공시켰죠. 이어 연장 전반 14분에는 황희찬이 페널티 지역 왼쪽 모서리 밖에서 밀러에게 걸려 넘어졌고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키커로 손흥민이 나섰고 수비 4명의 벽을 넘기는 오른발 킥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한 일본 팬들은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일본의 축구 전문 인터넷 매체 풋볼조는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풋볼조는 손흥민 혼자 수준이 다르다. 페널티킥을 얻는 과정도 기술적이었다. 프리킥도 벽을 유려하게 넘겼다. 이득점에 모두 관여한 대활약이다라며 손흥민 칭찬을 소개했습니다. 사커킹은 믿을 수 없는 집념을 보인 한국 대표팀이다. 주연은 손흥민이었다. 프리킥 기회에서 손흥민이 오른발을 휘두르자 아름다운 궤적에 한 방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포츠신문 니칸 스포츠는 후반 추가 시간의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의지하고 싶은 남자. 주장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에서 드리블을 시도하다 상대에게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연장 전반 14분에는 프리킥을 골대 왼쪽으로 차 넣어 역전에 성공했다라며 선수들의 투혼이 승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도 프리킥이지만 페널티킥 상황도 느리나면으로 다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선수가 3명, 4명, 5명이 붙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어떻게든 하나 만들어보려고 악착같이 드리블한 것이 결국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죠. 손흥민이면 일단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반무의식적으로 거친 태클이 들어오는데 이를 손흥민이 제대로 역이용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인 믿기지 않은 투혼의 클린스만 감독도 크게 감명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선수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럽다. 환상적인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고 선수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팀 분위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클린스만 감독은 극적인 승리가 태극전사의 투혼과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64년 동안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는데 트로피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믿기지 않는 힘이 생겼다. 하지만 클린스만이 이렇게 사기를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제발 클린스만 감독은 세부 전술을 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전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은 조직적인 움직임보다는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 개인 전술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중앙에 밀집된 수비를 피해 좌우 측면을 흔들어봤지만 여전히 단조로운 패턴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국 BBC에서도 한국의 공격은 어설펐지만 쫓기는 시간과 상대의 단단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집념의 볼 컨트롤 가운데 상대 수비의 파울을 유도했고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손흥민의 집념이 대한민국을 4강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죠. 김민재라는 철벽이 없어진 상황에서 요르단전은 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에는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극적 역전골을 넣은 손흥민이 돌연 호주 벤치 쪽으로 가서 도발 세레머니를 펼친 겁니다. 당연히 호주 선수들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고 애써 손흥민을 쳐다보지 않으려는 시선도 느껴졌죠. 한 선수는 유니폼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도발을 하는 건 정말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SNS에 올라온 호주 축구 커뮤니티 팬들의 반응은 심각했고 한 팬은 이게 정말 내가 아는 손흥민이 맞는 거냐? 2015년 결승에서 진 것을 복수하는 거냐? 도를 넘은 행동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경기 후 포스트매치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입장을 밝히자 손흥민을 비난하는 호주 팬들은 돌연 태세를 전환하며 감동받았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손흥민은 왜 호주 벤치로 달려간 것이냐는 호주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을 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없이 달렸는데 호주 벤치 앞이었다. 그때 나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호주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다. 2015년 아시안컵의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그저 축구의 일부일 뿐이다. 프로 선수라면 누구나 가족의 희생 덕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모두 가족과 국민을 위해 축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호주 선수들도 가족과 국민을 대표해 책임감을 갖고 이 대회에 나왔을 것이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 그런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나? 우리는 서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훈련해야 하고 더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 90분을 뛰고 30분을 더 뛸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 막대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안고 대회를 치른 호주 대표팀의 경의를 표한다. 손흥민의 인터뷰에 호주 팬들은 실시간으로 SNS에 글을 올리며 손흥민이 전한 메시지는 큰 감명을 준다. 8강에서 탈락하여 선수들을 비난했는데 그런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우리 호주 선수들에게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역시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그런 짓을 할 선수가 아니었다. 손흥민은 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존중을 호주 대표팀 선수들에게 전했다. 그에게 감사하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는 그들을 환대해 주어야 한다. 두 차례 큰 실수를 범한 밀러에게도 비난을 보내지 말고 박수를 보내주는 국민이 되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기 후 손흥민은 한국 국민들을 위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힘들다는 핑계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국민들이 보신 것처럼 힘든 경기였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양팀 모두 공격과 수비를 잘했다. 결과적으로는 환상적인 경기가 됐다. 최종 목표는 준결승이 아니지만 일단 올라가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좀비 축구라는 별칭이 생긴 한국에 축구에서는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좀비 축구라는 이야기를 떠나서 팀 능력이라고 본다. 강인한 정신력이 생기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런 경기로 인해 우승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다. 연장전에 가면 대부분 지치기 마련인데 우리 선수들이 다 해주고 있다. 하나로 뭉쳐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초 페널티 키커는 손흥민이었는데요. 하지만 황희찬이 직접 차겠다고 요청했고 자신감 있게 성공시켰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PK 상황에서는 내가 1번 키커임은 변함없다. 힘들기도 했고 희찬이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차고 싶다고 했다. 희찬이도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중압감 있는 상황에서 했다는 게 중요하다. 팀에 도움 줄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러면서 손흥민도 두 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르는 건 처음이라며 축구하면서 두 경기 연속 연장을 뛰어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힘들기보다는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게 대회의 묘미이자 일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사치다. 이제 내 팀이 남아 우승 트로피를 위해 싸운다. 우승이라는 목표만 갖고 나가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